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 국가 중에서 요나라와 금나라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을 지배한 요나라는 거란이 세운 나라죠. 거란이 세운 나라인데 요나라가 있었던 것은 서기 916년부터 1125년까지. 그래서 요나라가 916년에 설립돼서 1125년까지 219년간, 한 200년 동안 지속된 거란족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아유라보기입니다. 아유라보기. 근데 이게 이제 거란이 916년에 건국이 돼서 926년에 우리 그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멸망시켰죠. 요나라 강성에서. 그래서 발해가 결국에는 926년에 요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요나라는 좀 그 중국 만주 쪽, 특히 만주 쪽에서도 더 북쪽에 약간 몽골 쪽에 치우친 곳에서 근거 세력을 확보를 해서 결국에는 만주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해서 그 요나라가 중국을 거의 반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 때 이제 중국은 밑으로 남아해서 결국은 이제 북송, 송나라로 잔존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남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금나라 때는 또 이제 남성으로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요나라가 이제 한 219년 동안 이제 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체로 떠오른 나라가 이제 금나라입니다. 이제 대금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후금이라고, 그 당시에는 대금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저 금나라라고 부르죠. 금나라는 1115년에 그 아구타가 창립을 해서 1234년에 몽골의 징기스칸에게 망할 때까지 119년 동안 존속한 만주족의 나라입니다. 이들 요나라하고 금나라가 세력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이제 만주 쪽이 이제 주로였는데, 이들이 있었던 데가 요나라가 있었던 데가 이제 몽골 지역, 아니면은 둥베이, 아니면은 화베이, 요 쪽에 있었습니다. 화베이는 이제 화북지방이라고 해서 뭐 북경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둥베이는 이제 동북, 그러니까 화베이는 화북, 둥베이는 동북, 해서 동북쪽, 뭐 만주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몽골, 화베이, 둥베이를 이제 그 거란 요나라가 지배를 했다. 둥베이 삼성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둥베이 삼성이라는 거는 동북 삼성이죠. 둥베이 삼성, 동북 삼성은 만주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이제 세 성을 말합니다. 랴오닝성은 이제 중국 쪽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요동 요서 뭐 이쪽 요하강, 그러니까 뭐 요동 요소 이쪽에 이제 다 랴오닝성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린성이 이제 조금 동쪽으로 더 지린성이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헤이룽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국에서 먼 곳이 헤이룽장성입니다. 이 세 군데를 둥베이 삼성이라고 그러고, 이곳이 주로 내몽골 자치구,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이제 외몽골, 내몽골이 있는데, 외몽골은 이제 더 북쪽이고, 그 밑에 이제 중국 쪽, 지금 이제 내몽골 자치구는 이제 중국의 영토죠. 이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동식부, 동사맹 지역, 이쪽도 다 이 둥베이 삼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둥베이 삼성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선양, 심양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얼빈. 하얼빈은 저 제일 먼 쪽에 있는 회룡 장성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창춘, 지린성에 있는 창춘, 그다음에 다렌, 랴오닝성에 있는 다렌, 그다음에 치치하얼, 그다음에 뭐 지린, 길림이죠. 이런 그 도시들이 이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 이 둥베이 삼성에는 중국 전체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가 17억인지 하는데,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인 1억 명 정도, 1억 명 이상이 지금 둥베이 삼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200만 명의 우리 그 한민족, 우리 민족이 아닌 저 동포들이 살고 있죠. 이 둥베이 삼성이 이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그다음에 이제 내몽골 자치주의 일부, 동식부, 동사맹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 그 옛날에 고조선, 발해, 고구려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옛날 그 조상들이 살던 곳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요나라는 그 근거지가 그 어떻든 그쪽 그 저쪽 그 제일 먼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나라는 대금이죠. 금나라는 색깔이 백색입니다. 백색. 그다음에 금나라가 금나라는 색깔이 백색이고 그 금나라가 처음에 시작된 곳이 완안부인데 완안부도 백색입니다. 그 완안부가 어디냐? 금나라가. 그래서 금나라는 그 한 수백 년 동안 거란인 요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세력을 키워서 이제 요를 이제 멸망시켰는데 이 요나라는 이제 그 금나라한테 망하면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서요가 한 거죠. 그다음에 금나라는 송나라 북송도 공격을 해서 북송이 남하를 해서 양쯔강 이남으로 남하를 하면서 남송이 이제 형립이 되면서 금나라가 한 120년 동안 중국을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이 금나라의 근거지가 완안부인데 완안부가 어디냐 하면은 아무르강의 그 하얼빈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나라의 지배를 안 받던 생여진의 일부들이 만든 곳이 이 그 완안부였습니다. 그래서 완안부는 하얼빈 쪽, 그러니까 저쪽 제일 먼 쪽에서부터 금나라가 발흥을 했다. 그다음에 금나라가 발흥을 하면서 처음에 1115년에 금나라를 자칭해고서 이제 세력을 이제 확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곳이 그 요나라의 그 황령부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황령부를 함락을 해서 이제 황령부가 함락이 되니까 요나라의 황제인 그 천관제 야율연희가 70만 대군을 이끌고 금나라를 공격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한테 대패를 하고 요나라가 대패를 하면서 멸망의 길에 접어선 거죠. 그래서 이 금나라가 처음에 공격한 그 요나라의 그 중요한 도시 황령부가 어디냐 하면은 황령부는 지린성 창춘시 능안현 부여고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그 부여의 수도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훨씬 더 그 저 그 금나라의 중심지인 그 완안부에서 더 서쪽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그 해룡장성에서 이제 지린성 쪽으로 더 훨씬 넘어오는 쪽에 이제 요나라의 그 황령부가 있었다 이거죠. 황령부가 요나라의 그 저기 중에 하나죠. 그쪽으로 돼 있는 거죠. 요나라의 이제 주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 황령부를 공격을 했는데 이 황령부가 발해 15부 중에 하나였다. 이제 지린성에 있는 거죠. 길림성에 발해 15부 중에 하나였고 서기 494년에 장수왕 때 이제 부여가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이 황령부가 고구려의 북방 공격의 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해가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서 수도인 그 상경 용천부 발해 수도가 이제 상경 용천부가 있죠. 이쪽 이게 그 백두산 위쪽인데 이쪽에다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거점으로 이 황령부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발해가 설치했을 때는 이게 이제 부여부라고 이제 불린 거죠. 부여부. 부여의 수도였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곳이 그 어떻든 지린성 창춘시. 지금도 이제 둥베이 삼성의 도시 중에서 상당히 그 비중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든 이때 이제 부여부를 설치한 게 이제 황령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요나라 땅이었는데 이제 금나라가 이제 점령을 한 이후에는 금나라 때는 이걸 이제 농안부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나라하고 이제 그 동시에 계속 버려지다가 19세기 때 이제 창춘시로 건립이 되면서 창춘이 된 거죠. 황령부는 이제 지린성 창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